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창덕여중의 옥상이에요. 오늘 최고 기온은 38도. 정말 더운데도 기분은 좋아요. 초록색인 제가 하얀색으로 변신하는 날이거든요. 우리나라 건물 옥상 보면 초록색이 정말 많죠? 초록색 물질이 들어간 방수 페인트를 칠해서 그래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렇게 더운 날 하얀색으로 변신하냐고요? 사실 폭염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제 표면 온도는 50도가 넘어요. 그런데 하얗게 칠하면 온도가 내려간대요. 하얀색은 햇빛 반사율이 높아서 열을 흡수하지 않고 차단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죠. 제가 시원해지면 건물 실내 온도도 낮아져서 에너지를 아낄 수 있대요. 그냥 하얗게만 칠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열 차단 기능이 더해진 특수 페인트를 써야 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나서 방수 전용 섬유로 만든 시트를 깔고 또 한 번 더 칠해야 돼요. 점점 제 몸에 열기가 가시는 게 느껴져요. 한번 재볼까요? 온도가 10도 이상 내려갔어요. 아, 이제 좀 살 것 같다. 여러분, 제 친구들도 하얗게 변신시켜주세요. 근데 옥상 목소리 이거 맞아?